안녕하세요. 이태리 부부입니다. 코로나라는 역병과 함께한 지 어언 3년차. 이제는 괜찮겠지 싶어 몸을 일으켜 세우면 고꾸라지고 목을 길게 빼들면 또다시 실망하는 일들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드디어 겨울의 끝자락에서 봄이 오고 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2022년 현재 베니스는 카니발 축제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2년 동안 온라인에서만 진행되던 행사들이 오프라인에서 열리면서 사람들의 얼굴에서 웃음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마스크를 썼는데도 행복한 표정이 훤히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우리처럼 이 사람들도 이 분위기가 얼마나 그리웠을까요? 솔직히 많이 벅차기도 했고 울컥하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힘든 시간을 잘 견뎌냈구나, 스스로가 대견스럽기도 했습니다. 올해는 원로원분들과 함께 따스운 햇살 아래에서 꺄르르 웃을 수 있겠구나, 즐거운 상상도 해보았습니다. 물론 여전히 안전한 상황은 아니며 여러가지 변수를 고려해야 하지만 비관만 할 수 없는 상황이기에 이제는 희망을 꿈꿔봅니다. 이탈리아의 1일 신규 확진자 숫자가 20만 명 이상에서 정점을 찍은 후 하얀 곡선을 그리며 현재는 하루 5만 명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11일부터 이탈리아에서는 야외 마스크 의무 착용이 해제되었지만 야외라도 사람이 밀집한 공간에서는 대부분의 관광객들이 가면이나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는 분위기였습니다. 주말 동안에만 무려 14만 5천 명의 관광객들이 베네치아에 다녀갔다고 합니다. 여전히 아시아인 관광객은 드물지만 장기간 침체되었던 베네치아의 관광 분위기를 한껏 끌어올려주고 있습니다. 카니발 축제를 통해 다시 시작되는 여행의 희망을 보는 것 같아 모처럼 저희도 관광객처럼 신이 났습니다. 한 가지 긍정적인 소식은 코로나 상황으로 중단되었던 대한항공 로마 인천 노선이 2022년 7월 다시 운항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무려 2년 4개월 만에요. 수요에 따라 베네치아 밀라노 노선도 고려하고 있다고 하니 여행객에게 뿐만 아니라 현지에 살고 있는 교민들에게도 무척이나 반가운 소식입니다. 현지에 살고 있는 저희도 이제 다시 과거의 일상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듯이 랜선 여행이 아닌 실전 여행을 통해 이탈리아에서 직접 뵙게 될 수 있을 날이 곧 올 거라고 믿습니다. 모두 건강히 지내시고 가까운 시일 내에 베네치아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